전체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에 어느 교회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지,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조건들을 두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정작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좋은 완벽한 교회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까요? 그 대전제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좋은 교회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꾸로도 똑같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악함 사단에 포로된 신앙인이 되어져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그 악함이 나로 인하여 전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분오열되어진 분열되어진 그 이유 그것에 대한 치유 방법을 공부했고요. 이 5장과 이 6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 그 무질서함 원칙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무질서함에 대한 경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포르메니아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영어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행이 있다함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말은 여기서 들으니라는 이 말은 직접 누군가가 자신에게 소문을 전해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들으니라는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이 끔찍한 이 음행 사건들이 소문으로 온 교회에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음행.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여튼 생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이 계모를 얻어서 살다가 죽게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리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안에
교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들조차도 쉽게 하지 않는 그런, 당시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불신자들은 고린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으면, 고린티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주 음란한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쓰여졌죠. 저 사람 고린티안이야 라는 이 말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주 음란한 사람이야, 아주 음란의 극치인 사람이야, 음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인데, 그렇게 불리움 받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은 일, 그게 뭐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는 것. 아내를 취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단지 일회성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고린티안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음행을 행한 일을 한 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먼저 혼자 조용히 찾아가 그의 잘못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려 그를 추방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아비의 어미와 아비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를 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왜 그에게 잘못된 것을 권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지 않았느냐? 권면하였다면 왜 그를 내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이 음행을 행한 자를 용납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 죄를 용납했을까요? 그들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 끔찍한 음행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교회에서 허락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재산 상속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 특히 고린도 지역의 이 재산 상속법 중에는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그와 정식으로 결혼한 계모가 그 아버지의 재산의 상당수를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이 계모를 취했는데 계모를 취했다라는 것은 많은 재산을 그가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이 끔찍한 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는 상당한 이 금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음행과 이 그 만몬, 곧 우상 숭배, 곧 금전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아주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이 가득한 세상의 그 특징이 뭐냐면 물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물질이 차고 넘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어느 순간에 음행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음행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 이 여사제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것이 제사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과 더불어 음행할 때에 물질적인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음행과 물질의 축복을 같이 얻는 것, 곧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무서운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은요, 물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물질이 있어서 일을 행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교회의 근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도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물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교회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선봉사단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허락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물질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왜 그를 쫓아내야 하는가?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다. 그를 심판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시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영을 사단에게 던져버렸다라는 직설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이 개념으로는 교회 밖의 세상은 사단의 세상인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사단이 장악한 그런 세상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던져버렸느냐?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그가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쫓아 그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하였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를 사도 바울은 누룩과 비교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작은 효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효모가 밀가루 덩어리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이 작은 효모가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오면서 그 밀가루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을 용납하면 어느 순간 이 작은 죄는 온 교회를 다 물들여버린다는 겁니다. 온 교회를 다 죄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역동성이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이 팬데믹으로 그 공포에 몰아넣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도 똑같아요. 우한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감염됨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특별히요,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요, 음란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죄입니다. 혼자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음란은 아주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음란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입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음란 패설을 즐겨하고 남이 음란한 일을 행한 것들을 즐겨 말하고 또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 천국이다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물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음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과 같은 음란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리라. 묵은 누룩 다 버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은 누룩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하면 그러면 누룩을 넣었던 어저께 반죽해 놓았던 그 조그만한 띄어놓은 반죽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새 반죽에다 넣고 반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제 띄어놓았던 작은 덩어리에 있었던 누룩이 거기서 발효되어졌던 게 새 덩어리에 들어오므로 인해 이것을 또다시 부풀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것들, 묵은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버려야 하느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작은 누룩, 묵은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음행의 죄, 죄악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없애셨습니까? 이 묵은 누룩을 없애셨다는 건데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묵은 누룩을 다시 받아들이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아예 사귀지 말라. 곁에도 두지 말라. 이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이처럼 강조하고 강조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음녀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바다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음녀가 지배하는데 이 음녀가 어디까지 지배하느냐? 이 교회까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교회는 죽어갑니다. 이것은 마치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요,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잡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떠서 회를 처먹어 보셨지요. 그 물고기는 놀랍게도 그는 평생, 그 물고기는 평생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살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의 그 짠물에 오염되지 않는,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죽게 되면, 바다에서 그의 심장이 멎어 죽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그 죽은 이 물고기는 짠물로 절여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하여 짠물을 받아들여도 그로부터 산소만 취하고 염도는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온 피부를 통해서 그 짠 기운들이 다 피부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모두 걸러내고 악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음행을 받아들이는 순간 물고기가 아가미를 통하여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염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말에 이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죠. 또한 타락한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친구는 사귀지도 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음행은 탐욕, 우상 숭배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남을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술 취하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해 살아가게 되어지고 남을 속이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느 순간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물질 신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2절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7절 17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해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하라? 악을 제하라. 악을 없애버려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곧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대상?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밖으로 내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결성입니다. 물론 음행을 행한 자가 회개하면 한 사람이 찾아가 권면하고 두 사람이 찾아가 권면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 그래야 그 음행을 멈추고 그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바른 삶으로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어야지요. 그러나 그 음행을 행한 자가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내쫓아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방법. 회개한 자는 품을 수 있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변명하는 자는 쫓아내야 한다. 그냥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이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죄된 것들 음행과 악한 죄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음행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혹여 남아있는지 곧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주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을 속이고 모욕하고 술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주의 백성된 믿음의 체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몸 되어져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